다음 정치인과 다시 나라 빼가기 위한 정치 공작이 정부에서 동시 타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불구하는 정치와 단체는 비열한 정치 모습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접한 안산역 부산시장 비분. 저는 얼마나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컸습니다. 수업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에 의한 살인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시장은 부산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물불 가르지 않는 총선 전략을 희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경 선대가 하는 자청은 특별히 잠시 후 후연들에게 의원님한테 기본적으로 개의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대표하는 산탄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 모든 압력과 휘유에 불하지 않고 싸우다가 그것을 당합니다. 이건 명백히 권력이 테러이자 권력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부산시민이 먼저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먼저 한을 품고 유명을 달리한 안창훈 시장에 대한 명복을 잠시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정리하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부산시 직원들, 이 시장의 비서실장 등과 만나서 들어본 결과는 오히려 상당히 밝았다고, 그러기도 밝고 좋았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옷을 줄로 이어가지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 대에 묶어서 목을 내서 자신을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사건은 4.15 총선의 승리를 노리는 이 정권이 한나라당의 안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산을 흔들므로써 부산이 무너지면 경상남도도 무너지고 영남이 무너지면 경남이 무너지면 대구도 경북도 무너지고 그러면 한나라당은 자멸할 수 있고 개멸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에서 출발해서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를 탄압한 결과로 빚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서울에서 받는 수사 과정에서 추측으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부산 오구돈 시장 대행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한시 경에 영락공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5.1장으로 하고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연결식은 부산시청 뒤뜰에서 한다고 합니다.